번개와 바람은 뭐예요? 아, 지금 우리 아들내미가 그려준 건데 이게 번개라는 뜻입니다. 바람과 번개와 만나 이 비바람 속에 이제 끄떡없는 캠핑카를 만들고 싶어서 만든 제목입니다. 이게 아... 마크하고 이 의미가 다 있습니다. 번개, 바람.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다시 지붕 위에 올라간 세진 씨. 또 뭐가 고장난 건가요? 오호. 지붕 위에 올라 뭔가를 설치하기 시작하는 집시맨. 그리고 순식간에 대형 천막까지 펼치는데요. 바람에 날아갈까 단단히 고정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바람 아무리 불어도 이거 날아갈 수가 없거든요. 딱 고정이 돼 있어서. 아무리 에어컨 있어도 여기보다는 시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와, 시원하다. 마음이 다 시원하네. 속도 시원하고. 세상에 단 하나, 세진 씨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나보다는 가족을 먼저 생각했던 그가 잠시나마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곳이라는데요. 올라와서 스카 라운지처럼 보는 풍경이 진짜 마음을 시원하게 하네요. 이제 나만의 공간에서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렇게 물 한 잔도 마시면서 이렇게 힐링할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Fly from the airplane over the sea. 한창 바쁠 때는 하늘 한번 보기도 어려웠다는 세진 씨. 물질이 주는 여유는 바람처럼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 정성껏 가족의 잠자리를 마련해 주는데요. 아빠, 아빠가 입이 다 펴졌지? 이제 놀면서 하자, 놀면서. 아, 최고 우와, 샤워 다 하니까 아주 시원하지? 안 오는 소리 들려. 그러니까 이쪽으로 자자. 전망 봐. 자장가처럼 들리는 물결 소리. 그리고 은은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잠드는 낭만적인 밤. 여기가 나와서 사는 줄 알겠어. 집인 줄 알지. 집보다 더 좋아, 사실. 그래. 집보다 더 아늑한 그들만의 공간에서 그렇게 밤은 깊어갑니다. 꿈결 같은 밤이 지나고 조용히 밝아온 아침. 들꽃처럼 자유로운 집시맨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경험이 낫다는 것을 여행을 하면서 몸소 느끼고 있다는 집시맨 가족. 무엇보다 장기 여행 중에는 물과 전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혜림이에게 여러 가지 좋은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얘기 안 해도 이제는 자기 몸으로 느끼니까 자동으로 아껴 쓰는 걸 배우는 것 같아요. 괜히 맨날 잔소리 집에서 전기 꺼라 뭐라 그런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나오면은 오늘도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부지런히 채비를 하는데요.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동하세요? 네, 회식 좀 하고 애들하고 좀 많이 놀 수 있는 데를 가볼 생각입니다 지금. 또다시 길 위에 오른 집시맨 가족. 네. 그들 앞에 펼쳐진 꽃길처럼 아름다운 여행이 기대되는데요.
최종 목적지 제주도로 가기 위해선 선착장이 있는 완도에 들러야 하는데요. 오늘은 완도의 그림 같은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합니다. 지천에 널린 들꽃 향기가 발길을 붙잡는 오후. 엄마 어렸을 때 어느새 싱싱한 들꽃을 따온 경숙 씨가 딸에게 꽃 팔찌를 만들어 주는데요. 우리 어린 시절 훌륭한 장난감이 되어줬던 꽃과 풀. 경숙 씨는 자연 속에서 놀았던 아름다운 감성을 딸에게도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혜림아, 너 수영하고 싶지? 그 마음 혜림이에게도 제대로 전달된 것 같죠? 앉아만 있어도 힐링되는 것 같아요. 앉아만 있어도 저 바다에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죠 지금. 수영 안 된다니까. 제주도 가서 시커나. 아빠랑 조금만 놀다 모래장난만 좀 하고 올까? 엄마? 모래장에 조금만 뛰어가. 푸른 바다를 보고 있자니 온몸이 근질근질해진 부녀. 엄마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누가 뭐랄 것도 없이 뛰어가는데요. 이렇게 나와서 힐링하고 그냥 쉬고 가고 하면 또 생활에 또 충전이 되니까 아이도 행복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 잘 사귀고. 조개 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걸고 물가에 마주 앉아 밤새 속삭이네. 아니야. 그런데 슬금슬금 물에 들어가는 해림. 오, 해림아, 엄마한테 혼나면 어쩌려고 그래? 결국 엄마의 부름에 소환되는 개구장이 분이야. 넘어졌어. 아, 대단하다. 자기야, 발에. 아, 진짜 너 누가 빠쳤어 너. 아니야. 엄마 이렇게 던져. 걸어가다 넘어졌지 임마. 바나나 올려. 아이고, 점점 변명이 길어지시네요. 그렇게 한참 놀고 나니 출출해진 배꼽 시계가 식사 시간을 알려주는데요.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야영 장소를 찾아야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야영 차 금지인데. 어디로 가거든요? 아니 저쪽 가서 해야지 편하게. 여기 있어? 저쪽 가면은 화장실도 있고. 저번에 갔던데 저 방파제로 가자. 방파제 걸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편하게. 여기는 모르겠어요. 야영 취사 금지라서 요 야영장만 되는 것 같습니다. 야영 취사 금지라고 돼 있어요? 야영 취사 금지. 그래도 법은 지켜야 되니까. 제가 물 나오면 물을 채워서 갈까? 물. 물이 제일 중요해. 아빠 지금 먼저 구했습니다. 아빠 먼저 물을 갈까? 뭐 하려고요? 물 담아야 돼. 아, 물통에 물 담으려고? 시키지 않아도 척척. 9살 혜림이도 한몫 단단히 합니다. 이제부터 온 가족이 총출동해 촌각을 다투는 집식하 물공수 작전을 시작합니다. 먼저 수도꼭지 연결체 아빠가 호수를 연결하면 엄마는 물탱크에 꽂아 물을 수급하는데요. 어디 가든 여행 가면 전기랑 물이 최고 중요하다 생각해요. 물들 안 가도 되니까. 그런데 눈에 띄는 이것. 그 스타킹은 뭐야? 이물질이 들어가면은 여기는 통이잖아요. 바로 우리 배수구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물질 들어가면 안 되니까 물도 이거 비상용으로 이렇게 또 받아가고. 물 보급 작전 성공. 물도
든든히 채우고 미리 봐두었던 야영 장소로 향하는 집시맨 가족.